아하 세금 상식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금 상식 알려주실 건가요, 황현아 세무사님? 예, 앞서 말씀드렸죠. 내 집 마련할 때는 세금이란 두 글자가 붙는다. 오늘은 내 집 갖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네,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네네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내 집을 살 때,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집을 팔 때 각각 세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집을 팔 때. 그러면 먼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부터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네, 이 말 어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취득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사실 집값 외에 또 다른 돈이 뭐가 들어가는지 아냐고 여쭤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취득할 때 다른 돈이 또 드나요? 취득세 말고 어떤 게 드죠? 이제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얘기하십니다. 아, 맞네요. 중개수수료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쉽게 생각하면서 이 취득록세는 집값을 구매하는 변수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내 집 마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도 반드시 의사결정 변수에 넣으셔야 되는데요. 그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취득세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차량, 네, 그리고 다른 권리 등을 취득할 때도 내는 이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아까 만만치 않다 그랬는데 취득세는 얼마 정도 내게 되나요? 네,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1에서 3%, 그리고 증여를 받을 때는 시가인정액의 3.5%, 그리고 저희가 상속을 받을 때는 이 공시가격 기준시가의 2.8% 정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취득세가 3% 해서 3천만 원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50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꽤 크네요.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훨씬 크네요. 네네. 네. 이렇게 취득세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황현아 세무사님, 절세비법 같은 거 없을까요, 취득세? 있습니다.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요, 취득세 감면이 여러 그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가령 이제 생애 최초로 집을 산 분들에 한해서 그 취득세를 어느 정도 깎아줍니다. 그 취득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할 때 내 집 마련이 처음이라면 이 혜택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기준입니다. 우선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최대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네네. 중요한 건 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새로 산 주택을 취득하기 전이나 아니면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예외사항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제 다시 추징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렇기도 하나요? 예, 맞습니다. 감면을 받고도 추징당하는 사유로는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입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거나,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예외사항에 해당함에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때 다른 유의할 사항이 없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앞서서 황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취득일로부터 뭐 3년 혹은 3개월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취득일의 기산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일이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시게 되면 거의 모든 거래에서 잔금을 하고 나서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잔금일이 취득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집을 살 때 내야 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사실 우리가 뭐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맞아요, 단어잖아요. 맞아요. 단지 내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산세고요.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6월 1일이라는 기준일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그럼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 세금 모두 내게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감면 상황을 제외하고는 집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이 재산세 보유세를 내게 되는데요.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다릅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분은 살면서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내는 게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말해 좀 부자세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비싸야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재산가액, 그러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집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집이 굉장히 비싸야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다. 그래서 나는 종부세 내는 게 꿈이다. 이런 말이 좀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비싸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개인은 기본적으로 9억까지 공제해줍니다. 아, 9억을. 예, 그리고 일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12억까지도 공제해주고요. 만약 이 부부 공동 소유 5대5라면 이게 인적 공제, 인적 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9억, 9억씩 18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한 사람당 9억, 9억.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 법인은 예전에는 이제 공제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아. 예전에 이제 한때 법인으로 갔다가 주택을 갖다 투자. 네네. 투기하는 네.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공제 금액을 없었고요. 그래서 한때 종부세 폭탄을 법인들이 맞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세력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가 없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9억 원을 빼주고 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9억 원, 9억 원. 그럼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일까요? 아,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요. 네. 아까 9억을 뺀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금액이 60%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다가 그 0.5%에서 2.7%까지 차등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요. 3주택자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 초과자는 3%에서 5%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중과세율도 있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제하고 또 공정시장가액까지도 곱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진짜 부동산 부자들. 이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단독명의보다는 그래서 공동명의가 종부세를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적인 절세 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셔야 당해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까 그게 기준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가 6월 2일에 집을 처분하게 되면 내 집은 이미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한테 종합부동산세가 나한테 이렇게 날라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6월 1일 전으로 처분을 하시는 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사려는 사람은 또 6월 1일 지나서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팔 때 어떤 세금 내야 되는지 우리 황윤아 세무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집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죠. 바로 양도세와 증여세가 있겠습니다. 돈이 오가는 유상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를 내게 되고요.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아, 양도소득세. 집을 양도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취득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집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고요. 다만 이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가 다시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좀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계세요? 이제 내가 집을 보유하고 처분했던 게 비과세 대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요건을 오인해서 추징당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잘못 신고해서. 그렇죠. 아예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셨다가 가산세와 더불어서 추징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그 중에서도 1세대의 개념인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모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조카가 한 주소에 같이 전입이 되어 있어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이들은 1가구 2주택자로 국세청이 판단할까요? 고모하고 조카가 같이 살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집이 두 개죠, 그 집은? 1세대 2주택이 네.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정답은 1가구 2주택자가 아닙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 88조 6호를 보시면 1세대를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우리가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보고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실질적으로 같이 살아야 1세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서는 고모와 조카는 세대 정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세대가 합가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혼용해가지고 1세대 1주택 말고 1가구 1주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1가구 1주택. 네, 그러나 그건 세법상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세법하고는 굉장히 달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오해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금 문제는 발생한 후에 나중에 해결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세무사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